선생님, 네. 점집에 가면 너는 조상떡 있구나, 조상복이 타고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네. 덕이나 이제 그 복을 일반인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지. 어떤 경우에? 그는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느끼냐면은 꿈으로도 이제 선몽을 하고 또 내가 이런 횡재수를 얻지 말아야지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양 집안이고 누구간에 나한테 어떤 조언을 내려갖고 그걸 하게끔 만들어 각본에 없었던 거잖아. 네.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막 그런 돈이 들어오고 나한테 어떤 지책을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조상떡이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어? 뭐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든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든지 막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조상덕이야. 근데 조상덕을 이제 있는 사람은 뭐 사제 뭐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의 운이 이제 뭐 할아버지 때서부터 재물이 갖다 계속 쌓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에서 돈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꿈을 꿔 이제 어느 날 안 되고 힘들다가 그 사람이 이제 어느 해가 가갖고 시점에 나하고 올해 운하고 맞아들 시점에 이제 꿈을 꾸는 거야. 우리 손님도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지게에다 가마사를 차트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건 벌써 먹을 복이잖아. 네. 너 그러면 그런 꿈을 세 번을 꿀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자루에다가 또 젊은 남자가 또 지고 또 들어오더라는 거야. 들어가고 자기네 현관문 열려니 현관 앞에다 놓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업대감이고 재물다간 조상의 대감이다. 이제는 조상에서 그만큼 갖다 열심히 살고 이랬기 때문에 조상의 이제 덕이 이제 들어오는 거다 그랬지.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누가 모를 돈도 없는데 해보라 해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돌려줄 테니까 해봐 그래갖고 그 이제 대박이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막 이제 쌓였잖아. 쌓여서 그 사람은 열심히 진짜 그냥 조상님 덕이라고 해갖고 재도 많이 올리고 그래갖고 지금은 뭐 100억대가 넘게 이제 됐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맨 일푼으로 노가다니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조상의 덕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사례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조상덕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 때를 갖다 모면한 거 아니야. 또 재산이 또 많은 사람도 조상에서 뭔가 이 사람하고 틀어지고 안 좋고 이제 뭐 이거 뭐 묘자리를 잘못 갖다 건드려 놨다든지 말하자면 가만히 있는 갖다 묘도 갖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장을 했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안 되기 시작하잖아. 그게 바로 조상이 재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재물을 뺏어가기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은 몰라. 그러다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잘 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힘들어지니까 와서 점을 봤을 거 아니야. 점을 보고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산을 건드려 갖고 그 조상에서 노자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면은 이제 울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조상이 당신네들한테 뭐를 달라고 그러냐.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 재물 때문에 이제 서로가 형제들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런 이제 싸움이 나갖고 이장을 갖다 해버린 거야. 서로가 제사 안 모신다고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이 된 거지. 그러고 나니까 다들 갖다 쫄딱 망하고 뭐 이혼하고 다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전에 이미 갖다 이 일은 갖다 다 저지르 놓고 뭘 어떻게 하냐. 고백살이 들고 너네들이 조상이 풀릴 때까지 공 많이 늘어라. 근데 그러면 될까요?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제 가식으로는 되지를 않아.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은 그래도 조상한테 잘못됐다고 많이 고백살이도 데려놓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대해서는 재물이 일어나질 않고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한테 재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 조상이 참 무서운 거야. 조상덕은 다 누구나 있는 거는 아니야. 내가 난 시와 생에 그게 다 맞아야지 돼. 그래야 이제 오복이 된다 그러잖아. 조상복까지 다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또 막 헐뜨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뭐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잖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도 이렇게 눈 뜨고 사는 것도 조상님 덕입니다 하고 그러면 아 조상에서도 저놈한테 내가 덕을 준 것도 없는데 무조건 조상님 덕이다 덕입니다 하면
내가 지금 웃음의 속으로 그래. 그러면 조상들도 저승에서 반성해갖고 이놈이 우리가 해준 거 없는데 이렇게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 우리 요번에는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갖고 조상에서 덕을 내려서 조상 덕을 입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면 웃더라고.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네요. 그러는 거야. 염치가 없을 거 아니야. 어? 우리들도 어머 상대방이 내가 잘해준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서 저 사람 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조상떡이 있는 사람은 조상님한테 더 열심히 더 잘하고 또 덕이 없는 사람은 또 내 덕대로 또 내가 노력을 해서 하면 또 그게 또 성공을 하는 거잖아. 분명히 조상떡은 있어요. 여러분 조상떡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도 조상님의 덕을 다 내립니다.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